박일구 빠르게 돌려봅니다. 센터 쪽에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민병헌이 옆으로 이동하면서 처리했습니다. 태고판 뒤에 홈으로 들어오는 최재훈. 최재훈의 득점. 양성호의 1타점 희생플라이. 점수를 5대0. 2득점까지 양성호. 떨어지는 볼 스윙. 그리고 2루로 뿌립니다. 2루. 세이프.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주자가 출발하고 양성 선수가 예. 스윙을 하고 난 모습으로 봐서는 히트앤런 작전 같아요. 하지만 양성호 선수가 떨어져있어요. 그럼요. 3구 끌어당겼고 3루를 열었습니다. 송하빈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아 홈으로. 홈으로 그 사이에 3루 송구. 3루 세이브. 주자 올 세이브. 그리고 스코어는 12대 10 하루아이글스. 지금은 아주 귀중한 추가점이 나왔어요. 거기에 최준 선수가 다리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과연 홈까지 가능할까 했는데 전영도 주루 코치가 과감하게 돌리면서 잠잠했던 이글스 팬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세이브 됐습니다. 예. 세이브 됐습니다. 그리고 1루 주자 역시 3루에서 살아들어갔고 전력을 다해서 홈으로 향했던 최재훈의 발걸음